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7월 28일. 자, 금요 올 제주. 7월 월말 경마 올 제주입니다. 이제 과천 경마장이 휴장이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올 제주, 토요일 날은 제주 부산, 일요일 날은 올 부산 경주로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또 올 제주를 맞이했는데요. 조철이 올 제주 경마 할 때 꼭 한두 개씩 고배당을 여러분들께 선사를 해드렸었는데, 작년에도 그랬죠. 글쎄요, 뭐 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각설하고요. 무조건 먹는 놈이 장땡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총 14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그 중에 6개 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2, 4, 7, 9, 11, 12. 2, 4, 7, 9, 11, 12. 그 중에서 가장 힘을 주는 메인 승부는요, 4경주, 7경주, 12경주. 4경주, 7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제주 경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 본 예상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충 경주의 윤곽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현장 예상이 특히 집중을 요하는 그런 경마가 제주 경마입니다. 뭐 승부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경마에서도 고배당이 또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몇 개가 보여요. 한 두세 개 정도만 고배당 갖다 잡아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제주 경마이기 때문에, 또 의외, 어깨 힘 빼고 하다 보면 의외의 추악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만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700만원 미만 4세 이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좀 하나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휴양 갔다 와서 마차가 상당히 좋아져 갖고 돌아온, 자, 1번마 수월용사인데요. 오랜만에 김한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김한남 기수가 데뷔전에서 2착,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3착이었는데 뭐 얘가 못 뛴 것보다 비룡질주, 깨비, 얘네들이 잘 뛰었어요. 대번에 1번 게이트에서 뭐 갈고 그냥 앞선으로 한방 조지고 나갈 것으로 보여요. 직전 경주에 단승식 배당 1.4배였어요. 부러졌죠, 1.4배가. 김한남 기수가 욕을 많이 먹었을 건데, 김태준 조교사가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주행 불량기도 좀 보였고요. 얘는 첫 번째 경주에도 주행 불량기가 좀 있었죠. 하지만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일 수가 있는 마필. 1번마 수월영사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인데, 오늘 첫 번째 승부처요 2경주에서는요, 후차권이 문제죠. 재밌는 마필이 한 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A급 승부, 1번마 수월용사는 대가리고요. 자, 후차권에 4번 대치, 부안대장, 태흥전사, 윈드고, 명가신동까지. 자,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주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저배당은 뭐 8번마 태흥전사가 최저배당 갈것 같은데요. 자, 저는 요 태흥전사 뭐한 3배 정도 나오면 바치기로 하고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 한 마리가 좀 있는데 아무튼 요딱두 방으로 제가 정리를 엔간하면 두 방으로 정리를 하려 그래요. 요 놈을 주력으로 가든 요 놈을 주력으로 가든 자, 현장에서 잘 째려 봐가지고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인데요. 첫 승부니만큼 적중의 의미를 두면서 깔끔하게 개운하게 여러분들께 한방 선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오늘 오전장에 좀 빨리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요번 경주는 배당을 좀 노리는 오늘 첫 번째 상한가 예측권 20장 한방 들어갑니다. 혼전입니다. 제주 4경주가 보면은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제가 밑에 쪽에다가 좀 써놓은 게, 이안 쪽에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좀 메인 승부 예고를 했어요. 자, 오늘 예측권 20장. 눈딱 감고. 조철과 함께 동패 한번 쏘는 겁니다. 뭐 근소하게 인기 대가리가 3번만 낭만블루가 팔리는데 낭만블루도 좋지만 조철이 노리는 잠재력 우수한 마필 한 마리 잠재력 우수한 놈 3번만 낭만블루가 대가리가 아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 뭐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자, 요 놈이 믿어 못 믿어하고 좀덜 팔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3번마 낭만블루는요. 3번마 낭만블루는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던 마필이죠. 김준호 기수가 인기 2위 팔리고 불러졌는데 백판짜리 사투한테 밀렸어요.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다시 한번 직전에 1번 게이트였죠. 직전에 다 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준호 기수가 다시 한번 칼 갈고 들이대는데 저는 제가 볼때 직전 경주 이빠이 들이댔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물론 다른 마필들도 덜덜하지만 뭐 3번마 낭만블루 역시도 직전 경주가 최선이다.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안아짜리는요 조금 팔리게 하겠습니다만은 긴가민가하게 팔리는 안아짜리. 자, 예측권 20장 얄짤없이 상한가 한방 들어갑니다. 눈딱 감고 현장에서 뭐 3번마 낭만블루에다가 붙여도 완짱으로 상한가 한방뭐 때려 먹는 거고요. 3번 낭만블루가 부러지는 고배당. 제가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이 한두 마리가 또 있어요. 자, 요놈 쪽으로 걸려도 충분히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낭만블루가 아니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 한 놈을 놓고 뭐 낭만블루도 포함 아나짜리 배당까지 노리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거 오늘 첫 번째 상한가 한방 치실 테니까 4경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으로 올라갑니다. 자,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자, 2번마 초고수입니다. 뭐, 현장감은 강하게, 올 대가리가 팔릴 마필이 바로 2번마 초고수라는 마필인데요. 박성광 기수에다가, 뭐, 2번 게이트도 잘 받았고, 뭐, 선행을 안 가도 되는 선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뭐, 경주거리도 1000m에서 900m로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 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얘가 또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얘를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놈이 또 두 번째 메인 승부 대가리로 덜 팔리고 있죠.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자, 2번마 초고수와 붙어도 괜찮지만은, 2번마 초고수가 부러지면 우리가 또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 거라 하는 거죠. 자, 오늘 2번마 초고수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두 번째 상한가요? 두 번째 상한가.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좀 한 두어 마리 보이고요. 자, 2번마 초고수를 뒤로 좀 돌리고, 잠재력이 요놈이 제일 센데 초고수가 대가리로 팔린다.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2번 게이트의 박성광이 57.5, 부담 중량도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박성광이 그늘에 가려서 게이트가 2번이 아니라고 좀 덜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능력상 요놈이 대가리입니다. 요놈이 역상복식 대가리로 보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직전에 휴양 공백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 뭐 대충 어느 마필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자, 인기 순위가 좀 밀려 있습니다. 2번마 초고수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충분히 메인 승부로 들어갈 만한, 먹자고 할 만한 배당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두 번째 달러박스 한방 갖다 조질 테니까, 4경주에 이어서 7경주도 연타로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꼭 놓치지 마시고 조철과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승부처 후반부로 갑니다. 자,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요. 7경주하고 9경주는요. 아, 9경주하고 11경주는요. 자, 9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000m 레이팅 60점으로 또 올라갔어요. 1000m.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보이는데, 자, 일단 7번마 무림 영웅입니다.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앞선 전개가 용이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부담 중량 이 정도는 선행만 나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최근 조시를 보면 뭐 현준이, 수환이 누가 타도 앞선에 가서 여유롭게 다 제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딱 하나 걸리는 건 부담 중량인데, 다른 마필들도 상대 마필들이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7번마 무림 영웅을 놓고 후차게 선별해서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충분히 짭짤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7번마 무림영웅 현장에서 물론 인기 1위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자, 부담 중량 58kg에
믿어 못 믿어로 덜덜하게 팔릴 수도 있어요.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거는 땡큐다. 요거 메모해 놓으세요. 배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아 이거 7번만 무림영웅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말라시라는 얘기죠. 우리는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요? 땡큐다. 강수환이의 7번마 무림영웅을 놓고 뭐 후차권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출하에 나갈 수 있는 1번마 인류시대 3군에서 강급해가지고 직전에 다시 우승을 하고 자기 군으로 돌아왔죠. 다시 4군으로 박성광의 명가소리 거기에 제검 여유롭게 받았던 4번마 제주제왕 그 다음에 외곽에 코스는 좀 불리하지만 선행으로 문대고 나갈 수 있는 9번마 성은미래까지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배당, 중배당 같이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 또 싹 꺾고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9경주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리고 바치기로 구경주 예측권 10장 7번마 무림영웅을 놓고 정리를 한다. 조철의 실전 배팅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역시나 자신 있으니까 9경주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11, 12 두 개 승부 남았는데요. 사실은 요 끝에 이 14경주도 좀 승부를 한번 할 예정인데 너무 승부경주가 많은 것 같아서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14경주는 뭐 강대가리 8번마 꿈드림이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또 있기 때문에 14경주도 제가 승부처로 잡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경주도 좀 기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1경주는 제가 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 경주로 들어갔던 경주가 바로 11경주이기 때문에 11경주는 어제 수요일 방송을 보시면 대가리는 어떤 놈이고 후착은 어떤 놈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자 7번을 놓고 자 후착의 주력 방어 자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뭐긴말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별로 불만 없으시죠?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 넘어가게 뭐하러 질질 끕니까? 자 찍어먹기 11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2경주로 들어갑니다. 12경주.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1에서 80점까지입니다. 자, 벤츠한테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번 12경주 역시도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만은. 자, 이거 중요한 메인 승부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명일이의 2번마 삼왕오제라는 마필이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삼왕오제. 자, 3kg 올라갔는데, 뭐, 부담중량은 별로 문제가 안 되죠. 55.5밖에 안 돼서. 자, 바닥을 치다가 직전에 한번 올라왔어요. 저는 선행으로 싸먹은 놈입니다, 이거. 이렇게 선행으로 가서 널널하게 우승할 놈이 왜 바닥에 다 자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얘는 입상할 때 패턴을 보면은 앞에 붙여갖고 쏴요. 근데 전형적으로 빼먹을 때는 재원이 태워갖고 후미 꺼내서 바닥에 누워있었다. 전형적으로 고성동인에서 작전마로 사용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놈이 바로 이 2번마 사망어제가 아닌가. 직전경주 정명일이 태우고 아무튼 대가리를 쳤지만은요. 자, 2번마 사망오제 뭐 다시 한번 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저는 뒤로 돌립니다. 돌리고 자, 12경주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역시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라이브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철이 세게 보는 마필은 바로 이 1번마 단디고라는 마필입니다. 자, 3kg 부담 감량인데요. 제가 어제 그랬죠. 얘는 기본 능력이 분명히 센 놈이다. 직전 경주는 제주 마사랑 뭐 특별 경주인가 뭐 해서 센 놈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도 얘가 외곽 11번 게이트인데도 대끼리가 팔렸던 놈입니다. 전현준이 타고. 자, 얘는 문현진이하고 사대가 더 잘 맞나 봐요. 문현진이는 두 번 다 대가리인데 전현준이가 인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저는 얘를 대가리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공개를 하면 바로 1번마 단디고의 능력을 놓고 자 2번마 사망오제 물론 후차권에 가져가지만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 마권은 중배당 마권이 되겠습니다. 한 15배 여기 전후로 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사망오제가 부러져도 그렇게 큰 배당은 안 나올 거예요. 1번마 단디고도 만만치 않게 팔릴 겁니다. 그래서 15배 전후로 해서 제대로 한방 상한가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경주가 바로 이 12경주 세 번째 메인이다. 자, 빤스 한 대 가자. 자신있게 제가 바람을 한번 잡았는데요. 자, 벤츠 한 대 승부. 세 번째 메인 12경주 달러박스 1번마 단디고 현장에서 뭐 웬만한 상황이 없으면 1번마 단디고를 놓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뭐 올 제주로 펼쳐지는 7월 28 금요경마 경주 맥을 좀 짚어봤고 실전 배팅 어느 경주에서 우리가 돈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경주들도 좋은 경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놈에서 또 느닷없이 고배당이 나올지 모르니까 뭐 문자 받는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ARS 듣는 분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내일 제주 경마 같은 경우는 사실 ARS보다요 어떤 경마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ARS 다 들으려면 부담가잖아요. 비싸고.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좀 저렴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드립니다. 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밤 늦게 새벽 늦게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전화가 안 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접수됩니다. 경주 시작하기 전에 문자가 다 갈 겁니다. 그냥 돈 입금하시고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딱 하나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다 확인 문자가 가니까 적어도 경주 시작하기 1시간 전쯤에 30분 전쯤에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현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이른 시간에 좀 부탁을 드리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7월 28일 월말 경마 올 제주 여러분들과 조철 또 휴가비 마련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조철이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